정말 멋지죠? 세상에, 동광대네. 기획이 경치정부에서 이런 집이 있다는 게. 야, 정말 멋지네. 주마지터를 쓰면은 뭐 최고의 자리가 아닌가. 아, 그렇게 멋지네. 안에는 그 찍을 수 없게끔 이렇게 다 잠궈놔가지고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겉에서만 있고 풍경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멋집니다. 완전 한 보게 그림 같습니다. 절벽에 이렇게 큰 소나무가 자라고 있을까. 참 생명도 대단하네. 완전 그 몇십 미터 절벽이거든요, 밑에가. 근데 아찔해요. 야, 어떻게 절벽에서 이렇게 큰 소나무가. 7종령 전망대가 이제 보입니다. 야, 아주 경관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제가 서 있는 자리가 7종령 그 전망대입니다. 아, 제가 문희마을에서 올라왔는데, 문희마을이 평창군 밑한면에 들어갑니다. 동강을 사이에 두고, 동강 줄기를 넘어서면 정선군 신동업으로 들어가거든요. 바로 그, 명품 소나무가 있는 그 동네 신동읍.
저 앞에 보이는 것이 제작마을입니다. 제작마을은 그 정선군 신동읍으로 들어가고 제가 서 있는 위치는 평창군 미타면에 들어갑니다. 경관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힙니다. 저 오른쪽에 문희마을에는 은혜가 많이 깔려있네. 하늘벽다리까지 갔다가 백을 타서 제작마을로, 저 앞으로 보이는 제작마을에 내려갔다가 다시 문희마을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야, 무슨 협곡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주 풍경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주 그냥. 바위가 많아가지고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 야, 저 경관 기가 막히네. 야, 이쪽 소나무는 수령이 아주 꽤 된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장엄해 보이네. 절벽 위에 이렇게 노송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야, 이쪽은 그냥 아찔합니다. 아주 절벽이. 아, 이쪽은 너무 위험해가지고 이 난간을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야, 야, 너무 아찔해가지고 이 가장자리를 못 갈 것 같아요. 난간을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위험하네. 세상에. 못 가요? 어우, 너무. 절벽이라.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네. 칠정용 전망대에서 한리벽다리로 가다 보니까 갈림길이 나오는데 이정표가 쓰러졌어요.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 거북이 마을 내려가는 데고, 아, 좌측으로, 하늘벽다리는 좌측으로 갑니다. 야, 거북이 마을 쪽에 보니까 통통배가 지나가는데, 그 동강을 믿고 찍으러 오신 분들이 배를 타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뭐 트레킹 하느냐고 할미꽃 찍을 시간은 별로 없을 것 같고, 하늘벽다리 들렸다가 백코스 타가지고 제작마을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벽다리 다 왔습니다. 야, 근데 그 칠중용 전망대에서 한 1km 밖에 안 되는데, 아, 암벽지대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네요. 시간이 꽤 걸립니다. 여기까지 오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서 백코스를 타가지고 제작마을을 가려면 1.7km를 가야 되네. 제작마을까지 한 2시간은 가야 될 것 같아. 저는 문희마을에다 차를 대놓고 저쪽 전망대로 올라왔는데, 올라오는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연포마을에서 올라와도 1시간, 제작마을에서 올라와도 1시간, 올라오는 거리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칠족 전망대 가는 길이 암는 구간이고 절벽지대라서 시간이 좀 걸려요.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근데 하늘다리는 생각했다보다는 그렇게 웅장하지가 않네요. 다리가 아주 상당히 길이가 짧습니다. 이제 칠족 전망대 거의 다 왔습니다. 그것도 제장마을까지 또 1km면은 한 40분 이상은 가야 될 것 같아요. 저쪽에 보면 다리가 있는데 차량으로 올라가면 저 다리로 와야 되는데 무늬마을에서 저 다리로 건너가려면 한 시간 돌아서 가야 돼요. 산을 뺑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무늬마을에 차를 세워놨는데 칠족 전망대에서 제장마을 쪽으로 내려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올라서면 좌측으로 가면 다시 무늬마을 가는 길이고 제장마을 가려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제장마을 들렸다가 그게 다시 이쪽으로 와가지고 무늬마을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꽤 많이 걷는 것 같아요. 가는 길은 다 내려왔습니다. 고도가 좀 꽤 있어요. 칠종령에서 하산을 해서 제가 제장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이 상당히 가파르던데 오른쪽에 저 높은 봉우리가 그 칠종령입니다. 거기서 제가 내려왔는데 다시 그 고개를 넘어서 가야 무늬마을이거든요. 여기서 한 바퀴 돌아보고 저 봉우리를 다시 넘어서 무늬마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차가 거기다 주차를 해놔가지고. 야, 동강물이 엄청 흐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며칠 비가 와서 수량이 많이 불어난 것 같아요. 칠종령 그 밑에 동강변에 정말 멋진 집이 있는데 사람이 살고 있나? 야, 너무 멋지네. 야, 진짜 한 폭의 그림입니다. 지붕은 노아집으로 돼 있어요. 정말 멋지네. 사람 살고 계신가? 이야, 기가 막힌 곳에 위치해 있는. 이야, 또 주변은 그 산세가 그 바위 절벽으로 평평대로 둘러싸여 있고 앞마당에 바로 그냥 동강이 그냥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멋진 곳에 집이 있네요. 이야, 정말 멋진 곳에 그림 같은 집이 있네. 사람이 살고 계신가 했더니 빈 집이네요. 정말 이런 집은 정말 너무 아까운 집이네. 이야, 이쪽은 뭐 닭 같은 거를 키웠던 그런 개사 같고 지게도 있고. 이야, 정겹습니다. 정말 탐나는 집이네.
뭐 보수를 조금 하면은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집입니다. 보세요, 앞에 그 동강물 흘러가는 거. 야. 매화꽃이 앉아 며칠 지나 한 3, 4일 후면 다 터뜨릴 것 같네. 아, 멋지다. 목련도 이제 망울 져가지고 다음 주면은 목련도 다 필 것 같아요. 야, 이 나무는 수령이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이 제작마을의 상징적인 나무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 야, 이 수령이 이렇게 오래된 밤나무는 처음 봅니다. 야.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이 밤나무는 처음 봅니다. 아우, 상쾌하니 좋다. 바람이 차지도 않고 상당히 좋아요. 아, 지금 칠종령 들렸다가, 아, 하늘벽다리 들리고 제작마을까지 갔다 왔거든요. 아침 7시 출발해가지고, 지금 화산에 있는데 지금 1시 반입니다. 1시 반인데, 지금 백령동굴 저 앞쪽에 보는 그 잔돗길 밑에가, 아, 동강을 믿고 서식지인데, 지금 구름이 껴가지고, 아, 사진을 찍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바람도 좀 불고 그래가지고 일단 인증샷은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몇 가지 더 찍어 가도록 하겠습니다.